예, 황매산. 황매산에 왔습니다. 현재 위치 오토 캠핑장 주차장에서 곧바로 시단 코스로 황매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산대 주차장으로 가서 무산대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나 모르겠네요. 이 시간이 안 되면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만 시간이 되면은 오산재까지 갔다가 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를 촬영했다네요. 저쪽 뒤쪽에 보이는 게 황매산 정상입니다. 아직은 철쭉 나오는데 철쭉이 전혀 안 폈습니다. 오늘은 꽃보다 등산. 날씨는 약간 쌀쌀하지만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입니다. 일단은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해발 930m. 지석 쪽이 오니까 휴지석 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등산하겠다고 왔는데 등산로 쪽으로 가겠습니다. 현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황매산 정상까지 약 1km 남았습니다. 1.1km. 지리산 촬영도 했다네, 여기서. 드라마 있죠? 드라마. 저쪽은 지금 그 철쭉 사이에 옷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쪽이죠. 저쪽이 산불 초소 쪽이죠.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은 성루를 하나 만들어 놨네요.
여기가 지리산 촬영지, 예, 천왕봉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쪽이 보이죠? 예, 저 좌측에 보이는 게 천왕봉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보이는 게 중봉 같습니다. 그 밑에가 제석봉. 저쪽 멀리, 이쪽이죠, 이게 반야봉입니다. 반야봉은 이렇게 둥그름한데 가운데가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배경에서 그 보이죠? 천왕봉 쪽. 그렇습니다. 여기는 황매산 재단이라고 합니다. 저쪽을 넘어서 가야죠. 여기서는 정상이 안 보이는데, 저쪽이 전망대 쪽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저 길을 언제 올라갈까? 아득하게 보이죠? 심합니다. 저쪽이 천왕봉입니다. 그 저쪽에 멀리 보이는 데가 반야봉. 백운산에서 못 봤던 지리산 주능선을 여기서 조금 보네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네, 거의 다 올라오니까 이정표가 보입니다. 전망대 100m, 황매산 정상이 300m. 전망대 쪽 이쪽이요. 전망대 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쪽으로는 바로 못 가고 전망대를 돌아서 그 바로 밑을 돌아서 네,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 길로 전망대 들렸다가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전망대 왔습니다.
저기 주차장에서 올라왔죠. 저쪽은 정상입니다. 저쪽으로. 소백산 비슷합니다. 아, 철쭉도 소백산 철쭉. 그다음에 지리산 발해봉이죠. 거기도 비슷한데. 되겠지만 저쪽이 천왕봉입니다. 저쪽에 약간 둥그러운 것 같고 가운데 들어간 데 있죠? 거기가 반야봉입니다. 정상 쪽으로 가면 아마 우측으로 여러 산들이 보일 것 같아요.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네, 정상이 여기서 보니까 보이네요. 저쪽에 사람들이 좀 있죠? 저쪽이 정상입니다. 전망대에서 300m, 300m 정도 가면 저기가 보입니다. 네, 저쪽이 전망대죠. 저 우측 끝으로 저 가운데. 높은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여기서 볼때 좌측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경치가 다 멋있으니까요. 올라간 도중에 지금 찍은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쪽이 정상입니다. 네, 정상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 저기 밑에 있네요. 아, 저 위에도 있군요. 여기는 저기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황매산 정상에 왔습니다. 해발 1113.1. 정상석이 저 위에도 있죠.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정상 쪽으로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저 위쪽으로요. 네, 황매봉이라고. 해발은 안 써 있습니다. 그냥 비석만 있습니다. 여기서 저쪽 뒤쪽으로 지리산 능선이 보이죠? 저쪽이 봉우리 세 개가 있죠. 삼형제 봉우리라고. 예. 저쪽으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런 길이 있어요. 아,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래처럼 생겼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 맨 끝에가 전망대 쪽이고 저쪽 네 저쪽 보이는 데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봉우리 3개 있죠? 3봉 네 저쪽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고래처럼 생겼어요. 네. 아, 이거 고래 능선이라고 써 있네요. 아, 맞습니다. 고래 같이 생겼어요. 네, 황매산은 철쭉으로도 유명하죠. 여기가 원래 목장 자리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내려가면은 저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아, 철쭉 축제가 할 때나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산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계단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다른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